안녕하세요. 어서 와. 자, 이름? 저는 이소희예요. 이소희. 네. 몇 살? 28살이요. 28살이고 뭐 하지 지금? 지금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서 보살까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확척점화가 고민돼서 왔어요. 아, 저기 소희 어머니가? 네네. 결혼식 언제예요? 저는 1월 달에 해요. 아직 날짜는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 아니, 날짜 잡혔어요. 1월 15일로. 혹시 그러면 아이가 먼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네. 아, 아이가 먼저. 축하받을 일이 많네. 네. 근데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다리가 왜? 제가 듣기로는 소아마비로 인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불편해셔가지고. 이건 이제 저는 사회를 많이 보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식 순서의 1번이 양가 부모님이 하척점화예요. 신랑 신부 앞날에 밝은 빛을 비춰주자 해서 하척점화를 하시는데 불편하실 때는 어머니 앉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고 화척을 갖다주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붙여서 올려주는 걸로 사회를 누가 보냐에 따라서 그 말을 그렇게 해드리면 되거든요. 자, 우리 신부측 어머님이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화촉은 직접 계신 자리 쪽으로 가서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어머니가 딱 해서 하면 돼요. 끝났지? 그럼 들어가. 끝났지? 그럼 들어가. 화촉점화를 우리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결혼식장에 오실 수 있나? 네. 휠체어 타시고? 주로 휠체어 타세요. 그러면 걸으실 때도 있어, 지팡이로? 목발 두 개로. 목발로? 네네. 목발로 가능하고? 네네. 그러면은 목발로는 거기까지 힘들죠. 못 올라가시고. 원래 생각했던 건 있어? 원래 첫 번째로는 버들로드부터 문제여가지고 원래 앉아 계시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님 측도 어떻게 보면 가족의 하나의 큰 행사이다 보니까 버진로드를 걷고 싶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진로드를 휠체어 타고 같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편한 점이 초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 석에 앉아 계시면 그렇게 주는 게 가장 현명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난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아이디어가 확 떠올랐는데 약간 좀 감동 버전인데 사위가 어머니를 안고 그것도 되게 멋있긴 하지. 사위가 어머니를 안고 단상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럼 사위가 옆에서 잡아드리고 점화하고 사위가 안고 다시 자리에다 모셔다 드리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접근 어떨까? 이것도 있지만 하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할 때 신랑이 어머님을 업고 같이 입장해서 등에 업힌 채로 어머니가 하촉 점화까지 하면 그 신랑은 완전 축복받는 많은 신부 측의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진짜로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밖에 없네. 신랑이 우리 소희 어머니 업고 난 그거 너무 감동적이야. 업고 올라가서 화촉 점화하고 신랑 아웃. 다시 신랑 입장했겠습니다. 박수 엄청 받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볼 때 그게 베스트야. 근데 없는 건 불가능하세요. 어머님이 골반이 안 바르지셔가지고 여기가. 안으면 되지. 안으면. 안을 수 있을까? 키는 작으신데 약간 살짝 통통하죠?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데 그건 어머님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휠체어로 그 단상 밑에까지는 신랑이 끌고 모시고 거기서 그 위에까지는 앉는 건 가능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밑에서 단상 위에까지는 안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야, 그것도 안 되면 결혼하지 마.
그렇게 진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뭐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뭐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머님은 최근에 결혼식을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에서 도우미가 도와준다. 아 맞죠, 내가 그 얘기한 거야. 도우미가 도와준다 했는데 제가 그걸 막 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이왕이면 도우미보다 이거 뭐 큰일 아니야. 어머니가 신랑, 이렇게, 신랑이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다 라는 그런 또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신랑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혼자 입장을 하셔서 단상에 준비된 하촉 두 개를 이렇게 들으셔서 신부 어머니 쪽으로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아름답죠. 아. 아니면 휠체어로 신랑 어머님이 끌고 휠체어로 그 단상까지는 못 가잖아. 끝까지 와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우리 그 오신 손님들이 보게끔 돌리고 도우미 분들이 내려와서 주면 거기서 붙이고 그렇죠. 내려가고 어머니는 괜찮아. 같이 이것도 괜찮아. 와, 신랑 어머니가 우리 신부 어머니를 휠체어로 끌고 입장한다는 자체가 그게 나는 너무 또 아름다울 것 같거든.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촛대를 밑에다가 세팅을 밑에다가 하면 된다니까? 세팅을 해 아예 그 길 끝에다가 그걸 세팅해 놓으면 된다니까. 그래 놓고 거기서 붙이고 그러면 다 이해할 거야.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야 이거는 이 결혼은 무효 뭐 화촉점 아래 밑에서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직장 직원들이 맞아. 그거를 빼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어머니 측에서 그거를 좋아하실까? 자, 그거는 굳이 네가 또 얘기하기도 불편하잖아. 아,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가장 좋은 건 남편한테. 신랑이 얘기해서. 신랑이 신랑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그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남편은 뭐래? 남편은 뭐래?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남편 별론데. 아니, 야, 그거를 신부한테 고민을 하게 해준다는 건 난 별론데. 야, 우리는 지금 네 얘기 듣자마자 하루 나왔는데 솔루션이 1분, 2분 안에 나왔는데 그걸 왜 고민을 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없었다 보니까 자기들 본 적이 그거 별로. 자, 소희야, 이 중요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화촉점화도 그렇게 막말로 화촉점화 안 하면 안 해도 돼. 상관없어. 빼도 돼, 순서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니네 그 결혼하는데 화촉점화가 뭐가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 측에서는 아니 부모님 측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너가 오히려 더 고지식한 거 아니니? 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화촉점화 위에서 하면 어떻고 밑에서 하면 어떻고 밖에서 하고 들어와도 돼. 입장이. 그리고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면 안 돼. 신랑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신랑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나온 거 지금 우리가 한참 얘기한 거 많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그렇죠. 이쁘게 멋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갖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 자, 얘가 하라는 대로 해. 화촉점화해. 화촉점화해. 나온다, 너 봐라. 축하받는 행복한 결혼식이 될 거야. 모든 사람에게. 알았지? 답이 나왔지? 답이 나왔지? 결혼식이 물론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결혼식이고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일이 많아. 그러니까 몸 잘 케어 잘하고 행복하게 앞으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만 신경 쓰고. 줄 선물은 없고 우리 기운 받으라고 우리도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해줘. 아, 그러니까 영양제인데 이거 500이야. 500. 축의금 500씩 냈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하나씩 가서 신랑이랑. 그래. 행복해요. 행복해.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 걱정스러운 것만 되게 생각을 했는데 화촉점화에 대해서 불안을 약간 떨궈주게 한 것 같아요. 걱정스러움을. 어떤 방안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좀 가능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화초 들고 와가지고 직접 드는 거, 그 다음에 버진로드 거리 때는
신랑이 휠체어 끈쪽 쪽으로 가장 생각이 났어요. 1월 달에 결혼식 마무리 잘 하고 좋은 소식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KBS 조이